이번 에피소드는 젠 서버 모듈이에요. 이걸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이 하나 더 추가되었죠. 젠 게임 EX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엘리어스를 해서 이렇게 똥똥똥똥 다섯 개를 불러왔죠. 그리고 젠 서버가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예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컨커런시 되나요? 컨커런시 이미 우리 젠 서버가 뭐 어떤 용도이고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미 이전 에피소드에서 수차례 자세히 공부했으니까 다시 뭐 새로운 것을 더 이상 설명드리진 않고 보완해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players라고 하는 attributes를 이렇게 리스트죠. 리스트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player1, player2라고 하는 atom이에요. 그래서 atom 두 개를 구성해 두었죠. 그리고 스타트 링크이고 또 스타트는 따로는 없고 스타트 링크만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네임 던져주고 있고 is binary name. 그래서 이름이 바이너리가 맞는지 확인하는 가드만 하나 추가되어 있죠. 그리고 젠서버 스타트 링크. 젠서버 스타트 링크는 통상적으로 LT가 3개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 통상적으로 LT 3이고 그리고 요 스타트 링크의 인터페이스 펑션이죠. 얘는 그죠? 인터페이스 펑션은 LT가 일반적으로 하나입니다. 페이스 펑션. 그리고 LT는 하나. LT 하나를 이용을 해서 LT가 3개인 젠 서버 스타트 링크로 불러들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기억을 상기하는 의미에서 여기 얘와 얘와 포지션 아일랜드까지 셋 아일랜드도 있네요. 셋 아일랜드 그리고 게스 코리니트 있고 까지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가 인터페이스 펑션 그죠? 인터페이스 펑션이고 그리고 init 이하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init 또 인터페이스에 넣는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네요. 뭐 여기도 같이 넣어주죠. init까지가 인터페이스 여기까지 인터페이스 펑션이고 above는 그죠? above 인터페이스 펑션이고 그리고 밑에는 어떻게 되나요? below는 callback 펑션이죠. callback 펑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펑션과 콜백 펑션들과 그리고 젠 서버에 있는 젠 서버 모듈에 있는 펑션들 그죠? 세 개가 합쳐져서 이게 전체적으로 구동하고 있죠. 그리고 유즈라고 하는 얘는 매크로예요. 매크로가 어떤 의미인지는 또 매크로 수업이 따로 있으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해서 인터페이스 펑션은 일단 스타트 링크 해서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비아투플 우리 공부했었죠. 비아투플 뭐 별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게 있나요? 비아투플은 이전에 공부했던 내용 그러니까 프로세스 아이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비아투플은 기본적으로 얘는 로컬 레지스트리예요. 로컬 레지스트리 그러니까 글로벌이 아니란 말이에요. 글로벌이 아니고 레지스트리 모듈입니다. 레지스트리 모듈에서 처리를 하고 레지스트리 모듈에서 모듈이 이러한 이름으로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프로세스의 명칭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자리에 딱 들어가는 것이 여기에 딱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들어가고 그중에서 네임 부분만 여기 네임이고 나머지는 자동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젠 서버가 br라고 하는 요 아톰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모듈에게 얘를 던져주고 그럼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모듈은 얘를 이름으로 해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프로세스를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동작을 하고 있어야겠죠. 레지스트리가 그래서 children의 레지스트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key죠. unique 그리고 name은 registry.game 얘가 뭐예요? registry.game.game 돼 있는 것이 여기 이 프로세스의 명칭입니다. 그죠? 프로세스 명칭이에요. 프로세스 명칭을 이용을 해서 요 프로세스 명칭과 그리고 이 네임은 뭐예요? 이 게임을 시작하는 첫 번째 선수의 이름이죠. 그래서 유니크하게 결정이 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add player는
플레이어를 추가하는 겁니다. 플레이어 추가하는 것이고 게임 네임, 게임은 뭐예요? 지금 이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있는 우리 새로 이 만들 그러니까 스타트 링크에서 리턴되는 프로세스 아이디 그 PID를 가지고 있는 PID의 명칭을 게임으로 한 거예요. 이 게임이 그러니까 요거죠. 요런 요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게임은 PID 게임 equal PID 이거 equal 요런 형태의 투플입니다. 그죠? 던져주고 그리고 네임은 새로 추가되는 선수. 얘는 첫 번째 게임을 시작하는 선수 플레이어 1이고 얘는 플레이어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 센서버 콜 게임 add player name 해서 요것을 던져주죠. 그래서 여기 센서버 콜에 들어가는 두 번째 아규먼트 그죠? The second argument of interface 센서버 콜이죠. 센서버 콜 얘입니다. is the first argument of callback입니다. 그러니까 the related callback function. 젠서버 콜에서 두 번째로 선달되는 요 녀석이 젠서버 콜 콜백 콜이죠. 핸들 콜이죠. 핸들 콜의 첫 번째 아규먼트. 지금 add player잖아요. 그러니까 콜백에서 쭉 여기 콜백들이 이제 여기서 시작되죠. 여기서 add player 매칭되는 게 첫 번째 핸들 콜에서 걸렸네요. 그죠? 첫 번째 아규먼트로 선달되는 거죠. 플레이어 네임 애드 플레이에서 새로운 플레이어의 네임과 그리고 핸들 콜은 아규먼트가 항상 세 개예요. 아규먼트 패러티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얘는 패러티가 3. 그래서 요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아규먼트는 그러니까 호출한 프로세스의 PID가 되고 그다음에 스테이트 데이트 얘가 스테이트가 되죠. 그죠? 스테이트는 어디서 왔나요? 스테이트를 만드는 것은 이니시입니다. 이니시 이게 이니셜라이즈 스테이트입니다. 셜라이즈 스테이트 오버 이치 프로세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동작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서버가 단 두 명만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서버라면 의미가 없잖아요. 동시에 수천 명, 수만 명 혹은 뭐 수십만 명이 게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론적으로 100만 명까지는 지금 프로세스를 지원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100만 명이 동시에 100만 명이 아니구나 200만 명이군요. 왜냐하니까 100만 개의 프로세스이고 각 프로세스마다 두 명이 게임을 하니까 이론적으로 200만 명이 CPU와 메모리가 받쳐주면은 200만 명이 동시에 게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상황을 지금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에서 처음에 데이터의 초기화를 시작을 하죠. 소개하는 것이 스테이트가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 이 두 개를 소개한 다음에 리턴되는 것이 플레이어 1의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의 플레이어 2 다음에 룰즈의 룰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 플레이어 1, 플레이어 2, 룰 그리고 플레이어 1에는 어떤 값이 있느냐니까 네임과 보드와 게스입니다. 그죠? 보드는 새로운 보드 게스는 새로운 게스죠. 그죠? 이게 플레이어 1 또한 플레이 2 플레이 2는 처음에는 닐이겠죠? 이름이 없죠? add player 하면은 플레이어 2의 이름이 이제 닐이 두 번째 선수의 이름으로 바뀌는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죠?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룰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룰로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 룰들을 이제 계속 바꿔가면서 스테이트 관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저 핸들 인포도 있는데 핸들 인포는 뭐예요? 그러니까 핸들 인포는 그냥 누가 보냈는지 모르지만은 보낸 메시지가 이 프로세스에 전달될 때 그죠? When receiving a message from another process 그때 얘가 이제 인보크 되죠. 근데 재밌는 부분이 뭐냐니까 핸들 콜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은 핸들 콜 같은 경우에는 핸들 콜은
핸들 인포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핸들 인포는 다른 프로세스들로부터 메시지를 받는데 그 프로세스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래서 PID를 전달을 받습니다. 상대 프로세스로부터. 그래서 PID를 여기다 누가 보냈는지를 이렇게 또 보여줄 수가 있는데 핸들 콜을 호출하는 프로세스는 항상 1층이에요. 누구죠? 누가 핸들 콜을 호출하죠? 그렇죠. 젠서버가 호출하잖아요. 젠서버 프로세스는 1층하죠. 자,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애드 플레이어의 경우에 진행되는 걸 볼까요? 일단 먼저 조건이 맞는지 봅니다. 조건이 맞는지 본다는 것은 룰 체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룰 체크이 애드 플레이어를 호출해도 되는 시점인지를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애드 플레이어를 언제 호출할 수 있나요? 밑에 보면 룰에 애드 플레이어를 호출하는 시점 쭉 보시면은 이거죠. 이때 애드 플레이어를 호출할 수가 있고 그때 룰즈는 스테이트가 이니셜라이즈드인 상태여야 됩니다. 그렇죠? 이니셜라이즈드인 상태죠. 왜냐니까 텅 빈 룰즈 이 스트럭트를 처음에 만들어낼 때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디폴트 값으로. 그죠? 어떤 말이냐니까 우리가 지금 제일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할 때 init 할 때 룰즈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룰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텅 빈 룰을 만들어내면은 디폴트로 요 값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rules 초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조건이 만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add player라는 것이 있고 initialize라고 한다면 state를 players set로 play rule을 바꿔주는 거죠. 그죠? 룰이 바뀌게 되는 지점이 바로 요 게임에서 첫 번째로 바뀌는 시점이 애드 플레이어입니다. 그죠? 애드 플레이어.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먼저 룰이 바뀐 플레이어즈 셋 상태가 된 겁니다. 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스테이트 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업데이트 플레이어 투 네임 해서 업데이트 플레이어 투 네임은 밑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업데이트 플레이어 투 네임 여기 있죠. 그래서 푸틴 집어넣는 것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뭔가요? 그리고 업데이트 룰즈 룰도 업데이트하죠. 그죠? 지금 바뀌었잖아요. 내용이 스테이트가 바뀌었죠. 좀 전에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룰즈에서 밑에 또 보시면 업데이트 룰 있죠. 업데이트 룰즈에서 스테이트 새로운 룰 바뀐 룰을 스테이트 데이터에 집어넣는 것이고 그죠? 여기서 그러니까 스테이트의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이 여기에요. 그죠? 그런 다음에 리플라이 success OK 그죠? OK를 리턴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이게 선수를 추가하는 시점 상대 선수를 추가하는 그 프로세스 아니죠 프로세스가 아니라 펑션입니다. 자 그리고 add play 한 다음에 이제 position island입니다. position island interface 펑션입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의 PID죠. 그죠? PID 받고 플레이어는 플레이어 1이거나 플레이어 2거나 그 키는 뭐예요? 키는 지금 쓰이는 것은 아일랜드의 타입. 그죠? 아일랜드의 타입. 혹은 포지션 아일랜드니까 이게 지금 키가 어떤 의미로 쓰였나요? 위에 이 시그너처를 볼까요? 키 아이템 PID 아토메니 Atomany, player 1 그리고 player 2 any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layer 얘는 키가 지금 player로 지금 되어 있네요. 왜 player가 되어 있죠? 얘가 player죠. player고 다음에 player 1 2구나 any 다 any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 좀 애매하네요. 키가 좀 이따 다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로우와 칼럼 그러니까 들어가는 로우 칼럼입니다. 칼럼이 들어가고 요게 전달받아서 게임에서 포지션 아일랜드 호출할 때 플레이어 키 로우 칼럼 요걸 보면 이제 이 키가 뭔지 정확히 나오겠군요. 그죠? 젠서버 콜에서 포지션 아일랜드가 전달되는 시점 보겠습니다. 포지션 아일랜드가 호출되는 부분은 여기죠. 핸들 콜 포지션 아일랜드 해서 요 아규먼트 그대로 다 전달받았죠. 마찬가지 스테이트 데이터이고 자 이번에는
플레이어 보드에서 플레이어 보드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합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인지 플레이어 2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플레이어 1이면 플레이어 1의 보드를 가져오고 2면 2를 보러 가져오죠. 마찬가지 밑에 플레이어 보드 펑션이 정의되어 있죠. 플레이어 보드 여기 있군요. 그죠? map get state data에서 player 플레이어의 보드를 가져오는 겁니다. initialize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보드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1이면은 플레이어 1의 보드를 가져오고 2면 2의 보드를 가져오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핸들 콜 다시 보겠습니다. 어디 있나요? 위에 여기 있군요. 그래서 포지션 아일랜드에서 그 다음에 룰을 결정 뭐예요? 요 네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죠? 첫 번째는 룰즈 체크 룰을 체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지션 아일랜드라고 한 이름으로서 룰을 호출하면은 그러면은 따라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룰 들어가서 포지션 아일랜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포지션 아일랜드 여기죠. 그죠? 이때 룰은 플레이어즈 셋 상태여야 됩니다. 그죠? 플레이어 셋 상태이고 그리고 이 룰을 바꾸는 건 없어요. 여기서는. 그죠? 에러를 냈던지거나 아니면은 그냥 있던 룰을 그냥 그대로 리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그죠? 왜냐하니까 선수가 두 명이니까 그렇죠? 두 명이니까 각자 일을 처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코디네이시 바운더리 내에 있는 적절한 로우와 칼럼 넘버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아일랜드의 뉴의 키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일랜드 뉴에서 키가 쓰이네요. 아일랜드 뉴 들어가 볼까요? 뉴에서 타입이죠. 그러니까 아일랜드 타입을 키라고 적어뒀었군요. 왜 그냥 타입이라고 하지 키라고 했을까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사람 헷갈리게. 그죠? 키가 타입입니다. 타입이고 코디네이트 줘서 새로운 아일랜드를 만들어내고. 그죠? 그리고 보드. 근데 보드 포지션 아일랜드. 보드의 포지션 아일랜드. 보드죠. 이 보드의 포지션 아일랜드를 이용해서 그 아일랜드의 위치를 잡고. 그죠? 그런 다음에 잡혔으면 그 보드와 키와 아일랜드. 그죠? 설정된 새로운 보드가 만들어지죠. 새로운 보드를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드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보드였다가 여기 뭐예요? 포지션 아일랜드 과정을 거치면서 각 선수들이 자기의 아일랜드 다섯 개를 세팅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두 업데이트 합니다. 업데이트해서 여러 보드 업데이트하고 룰도 업데이트하고 지금 룰은 당장은 바뀐 게 없죠. 룰은 그대로였죠. 그리고 리플라이 석세스 오케이. 그리고 에러 종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리플라이 요런 에러와 요런 에러 인베리드 코디네이트 인베리드 아일랜드 타입 다 각각 다른데 인베리드 아일랜드 타입은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겠죠. 그리고 인베리드 코디네이션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일 것이고 그리고 리플라이 에러 스테이트 데이터 에러는 아마도 요런 여기서 발생하는 에러죠. 그러니까 룰즈 체크에서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보고서 어떤 종류의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요게 포지션 아일랜드이고 포지션 아일랜드가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셋 아일랜드죠. 그렇죠? 셋 아일랜드는 두 선수가 다 각기 자신의 아일랜드를 다 세팅을 끝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셋 아일랜드 호출하는 부분이 콜백 밑에 자, 셋 아일랜드 이 부분이죠. 먼저 룰 체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보드에 모든 아일랜드가 포지션 됐는지 확인하고 트루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 룰을 바꾸셔야 되겠죠. 간단합니다. 에러는 두 종류 예거나 예거나 예는 여기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고 예는 여기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리고 셋이 끝났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그 다음 단계는 guess coordinate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게임을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가 준비 단계고 여기서부터는 실제 게임이 진행되죠. guess coordinate에서 쭉 내려오시면 여기 밑에 있죠. guess coordinate입니다. 플레이어 키는 플레이어예요. 얘를 또 왜 플레이어 키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플레이어라고 하면 될 텐데 플레이어입니다. 플레이어 1이거나 플레이어 2거나 그렇죠?
그리고 로우 칼럼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포넌트 키, 먼저 플레이어 키를 넣어서 어포넌트 키를, 아 이래서 플레이어 키를 넣었군요. 예, 그래야지 어포넌트 키를 좀 받아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플레이어 보드 스테이트 데이터 어포넌트 키를 넣어서 어포넌트 보드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앨리스와 밥이 경기를 하는데 앨리스가 만약에 밥의 보드를 대상으로 겟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가 바뀌는 것은 앨리스의 보드의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밥의 보드의 데이터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앨리스 수업 시간에 예전에 봤던 내용입니다. 자, 두 개의 보드가 있죠. 얘가 앨리스이고 얘가 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앨리스가 밥의 보드를 대상으로 해서 게스를 하죠. 게스를 하면 앨리스가 볼 수 있는 것은 두 종류입니다. 미스했거나 히트했거나. 히트했으면은 녹색으로 표시되고 미스했으면은 까만색으로 표시되죠. 그죠? 그러니까 앨리스 차례일 때는 자기의 보드는 의미가 없고 상대방의 보드가 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의 보드를 가져오는 거예요. 보드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마찬가지 룰 체킹하고 코드 인넷 체킹하고 저 보드 게스, 보드의 게스를 호출하죠. 보드의 게스 펑션을 호출하는데 게스 펑션 이거잖아요. 코디네이터에서 요 두 개 펑션을 진행하죠. 해서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정을 해서 그런 다음에 뭐예요? 보드가 맞췄는지 틀렸는지 결정하고 룰, 마찬가지 룰 체크, 아주 윈 체크냐, 그러니까 게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매 수마다 게임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상대방에 있는 걸 다 폴리시트를 하게 되면 게임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스테이터 데이터에서 업데이트 보드 하는 부분 나왔죠. 어포넌트 키, 어포넌트 보드입니다. 업데이트 보드 밑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그래서 매 업데이트 플레이어 보드, 플레이어 해당 플레이어 보드를 업데이트 시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림을 보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보드는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3, 6이죠. 3과 6이라고 하는 요 개수를 한 거예요.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까만색이 되거나 초록색이 되거나. 그죠? 그러면 업데이트 보드가 되는 거죠. 여기. 물론 그림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은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나요? 아일랜드에 있는 데이터 타입 코디네이트와 히트 코디네이트로 결정하고 있죠. 내가 만약에 맞췄으면 히트 코디네이트에 등록이 되고 내가 맞추지 못했으면 상대방의 미스드로 표시가 되죠. 그죠? 자, 그 내용입니다.